안녕하세요. 오늘은 10회차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도면층이라는 말인데요. 자, 도면층을 관리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여러 장의 종이에 각각의 도면을 따로 그려 그 종이 자체를 겹쳐 놓으면 하나의 종이처럼 보이겠죠? 자, 이런 효과를 주는 부분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투명한 종이에다 작업을 했다라면 필요시 내가 필요한 것만 화면상에 띄워놓고 출력을 한다거나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각 레이어에 작성을 해서 뭐 여러분이 숨긴다거나 또는 화면을 다시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고요. 레이어별로 색상이나 선 형태나 선 가중치를 따로따로 지정을 하면 훨씬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오늘 레이어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고요. 제가 아까 숨기거나 나타나게 한다고 했는데, 자, 숨기고 다시 화면상에 보이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색깔이나 선의 형태나 이런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것은 매치라는 건 말 그대로 일치시켜준다는 소리고요. 프로퍼티스의 PROP라는 건 속성, 특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복사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자체도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어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매치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매치를 시키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어 이름을 모델이라고 주고요. 센터라고 주고 히든이라고 주겠습니다. 색상은 모델의 색상은 7번의 라인 타입은 실선으로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 이름이 센터인 것은 색깔은 1번, 라인 타입은 센터선으로 바꿔보고요. 히든은 3번의 수문선. 색상은 제가 임의를 정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삼각법 도면을 이용한 그림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 CAD 프로그램을 제가 띄워놓았습니다. 자, 오픈을 해서 새로운 종이를 꺼내셔도 되고, 저는 지금 새로 종이를 하나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도 되겠죠? 자, 우선은 자 커맨드 상에다가 레이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라고 입력을 하시고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이 좀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레이어 기능은 크게 바뀌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 환경 자체가 좀 바뀌어진 부분은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보시면 그렇게 틀린 부분이 없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0번이라는 레이어는 항상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레이어죠. 이 0번이라는 레이어는 삭제를 한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단, 색깔을 바꾼다거나 또는 컬러를 바꾼다거나 이런 기능은 가능하겠지만 이 레이어 자체를 삭제한다거나 또는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구막대에다 갖다 놓으니까 New Layer라고 나와있죠. 자, 버튼 한번 눌렀더니 레이어 1번에서 화면상에 뜹니다. 자, 도면층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고 싶은 이름대로 저는 간단하게 ABCD로 하겠습니다. 자, A라고 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가 레이어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름을 B라고 주겠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서 C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A, B, C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불빛 전구 표시죠. 전구 표시와 그리고 옆에 보시면 햇님, 햇볕, 햇님의 표시가 있죠. 자, 우선은 이 전구 표시는 온오프 기능에서 불을 켜고 끄는 기능이고요. 프리즈라는 것은 얼리다, 동결시켜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물통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락 기능입니다. 자, 우선 화살표를 눌렀더니 지금 현재 A와 B와 C 그리고 0번 이렇게 네 가지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확인만 해보고요. 다시 레이어 박스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여러분이 여기다 직접 레이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맨 앞에 보시면 도면층 여러 장 겹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레이어입니다. 클릭했더니 다시 화면상에 보일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맨 위를 보시면 Current Layer 해서 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Current Layer라는 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현재 설정되어진 레이어가 0번이란 소리입니다. 현재 설정이 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 OK 버튼 잠깐 눌러보고요. 가장 위에 지금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역시 0번 레이어로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A라는 레이어를 바꿔놓고요. 자, 얘를 Current 레이어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얘를 누르면 Set Current라고 나와있죠? 자, 클릭을 했더니 Current 레이어가 A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OK 버튼 눌렀더니 자동 여기도 바뀌어져 있죠?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0번 레이어와 A라는 레이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색깔이 똑같다라는 소리죠. 레이어 자체는 0번과 A번 서로 틀리지만 색깔이 같아 보이기 때문에 또는 라인 타입도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봐서는 같은 레이어인지 다른 레이어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정보 부분을 리스트나 이런 명령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림만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제가 레이어에 들어가서 B라는 레이어에 체크하고 다시 Current 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B라는 레이어로 바뀌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또 원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0번 A, B인데 지금 여러분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세요? 구분이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레이어에서는 여러분이 꼭 바꿔주셔야 할 것은 색깔입니다. 색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색깔이죠. 그래서 반드시 색깔을 각각을 주셔야 나중에 화면만 봐서도 아, 이게 이거 레이어구나, 같은 레이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자, A라는 레이어를 바꿔보겠습니다. A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옆에 보면 컬러라고 되어 있고 밑에 흰색 네모가 보이시죠? 자, 여기 부분에 갖다 놓으시고 클릭하시면 자, Select Color에서 Color 박스가 뜹니다. 자, 해서 여러분 색상에서 다 봤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 누르시면 지금 A라는 레이어가 빨간색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역시 라인 타입도 바꿔보겠습니다. 라인 타입은 지금 현재 Continuous에서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자, 로드 해석. 자, 여기 파일 중에서 불러와야겠죠? 센터와 그리고 히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해서 A라는 레이어는 빨간색의 센터로 바꿨습니다. 물론 라인의 위드 값에서 라인의 두께 값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해주는 부분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플로터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A라는 레이어는 어떤 색깔로 출력을 하고자 한다, B라는 레이어는 어떤 색깔로 출력을 하고자 한다 해서 출력할 때의 색상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플롯이라고 해서 프린터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에다 놓고 다시 클릭하시면 자, 어때요? X자 보이시죠? 이 부분은 지금 화면상에 보일지 몰라도 A라는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선택하면 보이지요? 자, 이런 식의 기능을 잠깐 알아보시고요. 자, B라는 레이어도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타입도 히든으로 바꿔보고요. C라는 레이어는 자, 우리 색상만 바꿔보죠.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어떤가요? 바뀌어져 있죠. 0번 A, B. 자, 그러면 이번에 C라는 레이어로 바꿔볼 건데요. 우리가 Current 레이어를 지정을 할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은 이 도구막들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쭉 나오죠. 이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C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면 C라는 이름에다 놓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Current 레이어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실하는 레이어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다시요. 화살표를 눌러서 B라는 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런트 레이어가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색상이나 라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런트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있는 이 노란색 종이가 끼어져 있는 얘는 뭐냐면, 자, 마크 오브젝트 레이어 커런트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했더니,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저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할래요. 선택을 했더니 어떤가요? 커런트 레이어가 지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시요. 선택을 해서 센터를 선택을 했더니 커런트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한 레이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자, 나는 얘를 커런트 레이어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객체에 대한 도구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도구막대고요. 자, 옆에 있는 레이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클릭을 했더니 이전 상태, 또 클릭을 했더니 이전 상태, 계속 이전 상태로 역순으로 취소가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색깔과 라인 타입만 바꿀 거라면 굳이 레이어 작업을 하지 않겠죠. 그냥 색상을 바꿀 수 있고 라인 타입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목적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숨기거나 나타나게 하거나 이런 기능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이 부분, 초록색 부분을 전부 다 숨긴다거나 또는 빨간색 부분을 숨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숨긴다거나 또는 나타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전구 표시는 온오프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0번 레이어를 꺼보겠죠. 그리고 A도 꺼보겠습니다. B도 C도 다 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작업하면서는 이렇게 다 끌 일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레이어라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라서 그냥 같이 한번 보면, 자, 이 상태를 다 클릭하고 화면에 놓고 클릭했더니, 자, 갑자기 지금 현재 설정된 커런트 레이어가 꺼진다, 오프된다. 오프된다란 말이죠. 지금 현재 설정된 레이어가 지금 오프된다 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다 커지는데요. 자, 여러분이 온오프도 있지만 옆에 보시면 프리즈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리즈 기능은 불을 끄고 켜는 거라 자세히 보시면 눈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결시켜주는 부분은 0번은 가능하고요. A, B, C. 그런데 C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지금 안 가능하죠. 이유는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커런트 레이어는 프리즈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는 꼭 남겨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 프리즈가 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화면상에 클릭했더니 어떻다? 역시 하나만 남고 다 없어졌다. 자, 여러분이 온오프와 프리즈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 온오프의 기능은 여러분이 끄고 나서 화면상에 전부 다 지우려고 한다. 내가 이레이저에 들어가서 올이라고 입력하면 오프로 내가 이렇게 꺼놨던 객체들까지도 전부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프리즈 같은 경우는 내가 꺼놨던 것은 그대로 남겨지고 묶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점은요. 자, 온오프의 기능은 단순하게 불을 끄고 켜는 기능.